때문에 스피드로 공격하는 것을 아 당점 보니까 지금 네, 역시 짧은 뒤돌리기 쪽이죠. 네. 네, 핵발 좋습니다. 좋은 감각으로 맞춰냈습니다. 뭐 네. 정확하게 공의 정면을 맞췄어요. 그렇죠. 저런 감각적인 샷은 또 상황 상황마다 약간씩 컨트롤이 좀 달라 변화가 생기죠. 네. 오전 3선승제. 세 번의 세트를 승리하면 4강 진출. 바로 쓰리뱅크로 겨냥 들어갑니다. 네. 노란 공에 왼쪽만 맞춘다면 확률이 상당하죠. 그렇죠. 3뱅크샷 성공하는 해커. 다시 뱅크샷까지 성공시킵니다. 해커. 이번 대회 기세 엄청난 해커입니다. 다시 뱅크샷 노리는 해커. 해커의 뱅크샷은 오, 성공하는군요. 네. 먼저 노란 공에 오른쪽, 왼쪽 면을 얇게 맞추나 싶었는데 아래 공을 노렸습니다. 네. 네, 코스 공략을 아주 잘했어요. 네. 사실 노란색 먼저 맞고 빨간 공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네. 가볍게 끌어주는 스트로크죠. 네. 해커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네, 옵니다. 성공합니다. 자, 1이닝 3점, 2이닝도 3점, 그리고 진행 중 해커. 해커 선수의 초반 감각이 아주 좋아요. 네. 초급 브레이크 샷, 어려운 배치, 빠른 스윙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말았어요. 예. 해커의 3이닝. 뒤돌리기 해커 1점. 성공합니다. 아, 오늘 양 선수가 뭐 최고의 경기력을 또 보여주는데요. 네, 초반부터 뭐 공터 없이 예. 멋지게 테이프를 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노린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돌리기 네, 해커 확실한 코스로 가고 있어요. 네, 정확히 성공. 나이스 샷. 득점 성공입니다. 네, 적당한 두께로 빨간 공을 옆으로 확실히 보내놨죠. 네. 너무 얇게 맞으면 또 내공기를 가로막고 있는 수가 있거든요. 뒤돌리기까지도 네, 성공합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지금 포지션 플레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예. 네, 노란 공을 지금 코너 쪽으로 얌전히 내려오게 만들어 놓죠. 그렇죠. 네, 지금 빨간 공을 다시 한번 옆돌리기 형태로 돌려낼 수가 있거든요. 다음 포지션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나이스 큐. 자, 해커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뭐이 선수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당구 팬들이 궁금해하는데 1.4대 정도는 뭐 능히 칠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지금 네. 또 그런 에버리지가 딱 나와 아주 좋은 공 받았죠. 옆돌리기. 실수 없이 성공합니다. 1세트 현재 뭐 빈틈이 없는 해커입니다. 네.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 스페인의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하고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선수가 올라가든 또 빅매치. 그렇죠.
장전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네. 아 이거는 비껴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연속 득점. 연속 득점. 해커. 비껴치기를 좀 어렵게 키스를 빼는 대신 아주 안정감 있는 코스 앞돌리기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네. 돌리기로 성공하는군요. 해커 정확하게 한 포인트 더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두 점 남아 있는 1세트입니다. 상당한 네, 집중력을 보입니다. 예. 타임아웃 해커. 노란 공 오른쪽으로 끌고 길게 뒤돌리기 포크션으로 갈 수 있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바로 단장단으로 내려오는 비껴치기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큰 확률을 좀 노리고 뒤돌리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피했고 네. 성공하는군요. 바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막상 네. 경기하다 보면 지금 같은 그 스트로크가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네. 지금 성공으로 세트 포인트 만드는 해커. 아, 뱅크샷으로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2세트를 아, 네. 해커가 뱅크샷으로 1세트를 끝냈습니다. 15-5. 초반에는 팽팽했는데 네. 김남 선수가 이제 3이닝부터 공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비껴치기에서 좀 빈틈을 크게 보였어요. 네. 해커 선수는 뭐 완벽한 첫 세트를 좀 치러냈죠. 네. 15-5로 1세트. 해커가 김남수에게 1세트를 승리했습니다.